아, 정말 방심위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데. 그러니까 거의 지금 MBC 관계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려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럼 방송 소위, 그 다음에 선거방송심의, 거의 매주 한두 번 정도씩 불려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매번 갈 때마다 제재가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두달 동안만 봐도 아마 3월에 아직 집계가 덜 됐는데 3월에 됐으면 더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달 동안에만, 그러니까 2024년에 1, 2월만 주의 한 건, 경고 6건, 관계자 징계 5건, 과징금 1건, 법정 제재만 13건. 이게 와. 벌점으로 지금 마이너스 43점. 큰 이게 지금 거죠. 무슨 일이 그죠. 아닌데, 이게 방송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가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행정지도 권고 6건, 행정지도는 이제 벌점에는 안 들어가는데, 거의 다 MBC가 불려가면 다 법정 제재. 이게 예전의 통계들을 보면, 법정 제재가 이제 주의가 있고, 경고가 있고, 관계자 징계가 있고, 과징금이 있어요. 주의가 제일 약한 거예요. 주의는 뭐 매년 한뭐 네다섯 건씩 쭉 받아요. 매년, 근데 경고 이상의 징계는 2016년에 2개, 17년에 없고, 18년에는 2개, 1개. 쭉 없어요.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하나도 없다가 23년에 2개.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이두달 동안 두 경고 달. 6건, 관계자 징계 5건, 과징금 1건. 그 두달 과정이 동안. 지금 여권 측 위원들에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이 하고 있는 해서 거죠.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이라 이 부분이 쌓일수록 제 생각에는 스스로 나중에 굉장히 자기 무덤을 팔 수도 있다 아, 생각도 그렇죠. 드는 이렇게 것 부당한 심의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 책임들 다 물어야 같아요. 되는데, 이게 뭐 중한 사안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제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작은 사안 하나하나까지 다 꼼꼼하게 가장 해서, 어이없는 심의는 그제 뭐였습니까? 심의에서는 보니까, 일도 포함된 거예요? 일? 아, 일은 이따가 제일 큰 또 이제 다음으로. 추가될 거고. 네. 계속 추가돼요, 계속. 23년 3월에 네. 결혼, 그 저출산 관련 아이템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주세요. 이런 멘트를 넣거든요. 이건 선거 관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근데, 결혼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올리지 않았다. 그런 걸로 민원을 넣어요. 그럼 민원을 넣으면, 보통 그런 건 다, 그냥, 올라가지도 드랍하고 않아야 되고, 올라가도 그냥 얘기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아, 이게, 왜안 올라갔지 따지고, 그럼 다음에 뭐 불러서 물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권익위원장 하다가 안 내려가고 한참 있다가 권익위원장 그만뒀잖아요. 그때 이임식을 몰래 했단 말이에요. 그걸 몰래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서 이거 하나 뭐라고 해야 읽어드리면, 되는 거야? 진짜 뭐라고 해야 숨어서 얘기를 해. 되냐고 우리 권재웅 선거방송 심의위원이 얘기하셨냐면, 이례적인 비공식 이임식을 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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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그래서 제목에 붙일 때 그냥 비공개 이임식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꼭 몰래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까? 이건 자기들이 기사를 쓰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그렇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대화들을 장난치는 것 선거방송 같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게 실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날도 거의 뭐 법정 제재 4명, 그다음에 행정지도 넷, 거의 빡빡하게 돼서 그냥 행정지도로 바뀐 거거든요. 이런 류의 심의들이 매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 차원에서 이걸 상대로 법정 소송 뭐 준비하시는 거 있나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법정 심의? 제재를 받으면, 이제 방통위 처음까지 끝나면 다 이제 법적 대응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걸 이제 밝혀야 되겠죠. 근데 MBC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소모적인 소모적이죠.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아깝고. 이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대응하기 위해서 실무진 그 담당 간부들이 이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CG를 어떻게 그렸는지, 저 CG 하나하나를 아니, 가지고. 그런 거를 찾아내는 팀이 있지 있는 것 않을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23년 3월, 1년 전에 결혼 여론조사를 갖고도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거대하게 이뭐 국민의힘을 비롯한 그 극우 노조 단체들, 뭐 이런 게 뭔가 다 묶여갖고 하나하나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